네, 이쪽으로. 네. 물이 필요하죠. 예. 물 필요한 게 안 줬어. 두 개 더 줘요, 빨리. 괜찮아요. 네, 미안합니다. 네. 자, 많은 분들이 우리 시스타 보려고 이렇게 지금 나와 계신데요. 우리 본격적으로 인사 한번 나눠 주시죠. 물 마시고 숨 좀 돌리고 인사할까요? 아, 그렇죠. 네. 그러게요. 네, 네. 둘, 셋. We the BEST Sister. 안녕하세요. 시스타입니다. 아니, 시스타 덕분에 태기산 저희가 정상이 1200m인데 그 고지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올라왔습니다. 고지, 네. 드디어 고지 접목했습니다. 오늘 보시니까 분위기 어떠세요? 일단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셨을지는 몰랐는데요. 아, 너무너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린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아직 남은 곡들이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니, 지금 여름에는 시스타 노래를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. 그쵸. 여름이 곧 시스타고 시스타가 곧 여름인데 이 여름 준비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? 제 질문은 이겁니다. 억지로 맞췄어요. 일단 여름 준비는 저희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네. 준비를 하고 네.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. 아... 네.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얘기할 때 한마디도 호응 안 했었거든요, 지금. 아우, 그래요. 근데 우리 시스타는 몸매가 이렇게 좋은데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지금 여름이니까 네. 또 더위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뭐 안 먹는다기보단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지금은. 먹는 건강하게 게 먹는 거. 네, 건강하게 먹는 거. 토마토 어떤가요? 토마토 너무 좋죠. 한우 어떤가요? 한우요? 네. 한우 좋죠. 완전 좋죠. 저희가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직접 한우 횡성까지 와서 봤어요. 한우를 네. 먹었어요. 맞아요. 네.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아니 뭐 멤버들끼리 휴가는 못 가시겠어요?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오? 어디가요? 어디요? 네? 어디든 어디요? 저기서 어디든 가고 싶어요. 어디든 몰랐던 것 같은데. 어디든 좋지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해외도 좋고요. 네. 뭐 한 3-4일 정도 주어진다면 강원도 어떨까요? 네. 좋죠. 아, 지금 잘하신다. 토마토 축제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우 축제, 더덕 축제, 안흥 찐빵 축제 다 있거든요. 네. 여러분 저희 만약에 강원도 횡성 놀러 오면 네 많이 반겨 주실 거죠? 뭐 반겨만 주겠습니까? 뭐 아니, 뒷말이 너무 궁금했어요. 아니 시스타 4명의 멤버니까 좀 취향도 각가지로 좀 다를 것 같아요. 피서 방법도 다 다르실 텐데 우리 4명 얼마나 마음이 맞는지 이심전심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으시죠? 네, 돼요? 네, 뭐. 아니요. 언니가 말하잖아. 네. 네. 자, 첫 번째 지금 바로 놀러 갈 수 있다면 산과 바다. 하나, 둘, 셋. 바다. 와. 산에 와서 바다 얘기를 또 네 분이서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일단은 뭐 다 통하네요. 네. 다 바다 가고 싶으신가 봐요. 뭔가 시스타가 좀 바다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어울리죠. 바다 저희가 저희 멤버들이 다 물에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. 아. 네. 뒤 아까 여기 수영장 있어요, 이쪽에. 예. 죄송합니다. 네, 수영장도 있고 저희 바이킹도 있고 하니까 마음껏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. 자,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. 쉬는 시간이 생긴다면 방콕 여행 난 어떤 게 좋다? 방콕 그냥 집에만 있겠다? 그냥 여행 가겠다. 박혀 있는 것과 여행. 하나, 둘, 셋. 여행. 지금 본인들도 놀라신 거죠? 계속 놀라고 있어요.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? 네. 여름밤에 맥주다 소주다. 하나, 둘, 셋. 맥주. 아, 여기서 좀 갈리네요. 아. 조정만 같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. 네, 그래도 뭐 훌륭합니다. 완벽한 호흡이었고요. 자. 뭐 여름 휴가 가는 길에 시스타 노래 안 듣는 분 있을까 싶습니다.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. 시스타가 직접 추천하는 휴가 때 들으면 좋은 시스타 노래 베스트 3. 쭈리 한번 골라볼까요? 일단 첫 번째는 러빙유가 아닐까요? 러빙유. 1위. 1위가 러빙유? 네. 저는 또 쉐이킷이 제가 저희가 춤추고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신나더라고요. 쉐이킷 2위. 네. 3위는 아무래도
터치 마이 바디. 터치 마이 바디. 소쿨은 없네요. 소쿨 나 개인적으로 소쿨. 소쿨 4위인가요? 아 소쿨 4위. 아 아깝다. 아니 너무 히트곡들이 많아가지고 3개만 고르기가 아쉬울 정도였어요. 오늘 콘서트 제목이 저희가 태기산 1200 고원 힐링 K-pop 콘서트거든요. 근데 제가 골든디스크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들어오는 신청곡 중에 하나가 바로 레리코예요. 레리코. 레리코를 진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틀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는데 우리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효린 씨가 직접 레리코 짧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. 진짜 기호강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?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? 너무 갑작스럽네요. 네. 자,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주세요. Let it go, let it go. 더 이상 참지 않아. Let it go, let it go. 네, 이제 더 들으시려면 돈 내셔야 됩니다. 예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미롭네요. 아니, 이렇게 더운데도 태기산에 곧 눈이 내릴 것 같아요. 효린 씨 덕분에. 감사합니다. 아니, 지금 벌써 네. 저기서는 너무 이제 춥다고 벌벌 떠시는 분도 계시고 좀 계속 물이 좀 드시는데 네, 맞습니다. 지금 네, 벌벌 떨고 계시고 네, 우리... 제 마음이 좀 벌벌 떨려요, 지금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남은 여름 우리 걱정 없이 우리 시스타 덕분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스타분들은 이제 다음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에 바쁘게 사는 법만 알고 계시고 또 힐링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스트레스 떠안고 계시면 짐만 됩니다. 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고 오늘 이 무대에서 받은 에너지 가지고 우리 남은 여름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원한 곳에서 신나게 즐기는 거 그게 바로 힐링이겠죠? 네, 2016 태기산 1200 고원 힐링 K-POP 페스티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름의 스트레스 싹 날리셨을 거라고 믿고요. 이 여름밤의 좋은 추억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시스타의 다음 무대 마보이 전해드리면서 네, 아쉬운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